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좀 더 투자 동향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제 네이버가 신규 상장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네이버가 다시 발행이 된 다음에 이 동향에 대해 살펴보기가 급급하고요. 또 외국에서는 뭐 페이스북 등의 그런 동향에 대해 찾아보는 동향도 심합니다. 지금 모바일 메신저의 향방에 대해 살펴볼 텐데 선도 업체 페이스북의 향방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최근에 뭐 페이스북의 주가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만큼 뭐 신고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그럼 과연 신고가로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분기별 실적에서 지금 준비된 그림에서 표시되고 있는 것은 PC 기반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실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PC 기반 실적이 아니라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모바일 시장의 성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결제, 기타 수수료 같은 이 수수료 부분의 수익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서 전체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에 페이스북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모바일 쪽이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의 사용자 추이를 보시면 사용하는 사람들의 충성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월간, 일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숫자인데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현재 푸른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모바일 이 사용자들의 전반적인 증가 폭이 2012년 2분기부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페이스북의 성장은 모바일 페이지를 개선하면서 모바일 쪽의 충성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페이스북도 페이스북 홈이라고 하는 사업은 뭐 이제 실패된 사업으로 치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래픽 서치라고 하는 이 검색 광고 시장의 진출을 통한 새로운 매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페이스북 커머스입니다. 지금 뭐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만 뭐 미국이나 선진국 쪽에서는 페이스북 커머스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 더 좀 더 약진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페이스북 니어바이라고 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일종의 이제 이것도 검색 광고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것과 연계되어 있는 모바일 광고 시장 쪽에서 영상 광고 시장까지 진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광고 업체들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영상 광고 시장까지 진출을 하게 된다면 페이스북 가입자가 7억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7억 명에게 동시에 광고를 보여줄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로컬 네트워크를 통해서 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보다 몇 배의 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지역별로도 크게 넓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페이스북의 성장은 새로운 광고 시장과 함께 모바일 시장을 뚫어서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점에서 선도업체 움직임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차 모바일 충성도가 높아진다는 건데요. 선도업체 페이스북의 동향을 살펴봤고 경쟁사라고 한다면 위챗이나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들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위챗 같은 경우에도 가입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가입자 수가 4억 명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평균 가입자 수도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될 텐데 다만 이 4억 명 중에 해외시장 사용자는 한 7천만 명 정도 나머지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은 모두 로컬 쪽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로벌 업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입자 수로 보면은 세계 2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모바일 시장이 또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통신사들이 어떤 전략을 쓰고 있냐면 차이나 유니콤과 차이나 텔레콤이라고 하는 주요 업체들의 지금 이 요금 체계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도 안 되게 실제적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음성과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수익성을 굉장히 높이기가 어려웠는데 위챗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크게 확대되다 보니까 차이나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위챗과 연계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챗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추가적인 무료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입자당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기반들을 중국 업체들이 꾸준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뭐 위챗 같은 경우에도 게임이라든지 뭐 통화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수익성을 높여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통신사와 합쳐져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위챗에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NTT 도코모라고 하는 일본 최대의 그 통신업체의 점유율이나 이런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07년도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가량을 차지했는데요. 최근에 45%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통신사들의 약진과 함께 NTT 도코모가 결국은 이 아이폰을 런칭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폰의 경쟁력이 높은 일본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NTT 도코모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LTE 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요금 체계를 변경을 해서 라인을 비롯한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라인을 비롯한 SNS, 즉 모바일 메신저와 연계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 데이터 패키지를 파는 전략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인이라든지 위챗 같은 2, 3위권의 지금 이 글로벌 사업자들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통신사와 연계해서 추가적인 무료 데이터를 주고 그 무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SNS 내에서 그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꾀하는 사업을 꾀하고 그 사업들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향후 매출 증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바일 메신저는 전 세계적으로 그 트렌드가 같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업종 종목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성장이 계속되었다면 이제 향후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트렌드에 대한 향방 살펴볼까요? 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모바일 메신저는 선도 업체들 중심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입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7억 명 이상을 확보한 페이스북, 4억 명 이상을 확보한 위챗, 현재 지금 3억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향후 성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업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커머스 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검색 광고와 관련된 부분, 이후 이제 동영상 광고까지 일정한 타겟팅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다면 이와 관련된 영향력은 향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 네이버를 공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업체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도 업체들의 재편이 나타난다면 이들의 성장, 주가의 상승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매수 의견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위챗 같은 업체들, 텐센트의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네이버만 소외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커머스 시장의 확대를 통해서 국내 시장의 커머스 연결 채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홈쇼핑이라든지 인터파크와 같은 그런 업체들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여건들을 마련해낼 것이다. 다만 네이버를 쫓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핵심은 글로벌화를 얼마나 빠르게 시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글로벌 플랫폼으로 약진하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꾸준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분할 상장돼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관심 지속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